사실은 젊은 날이면 가장 뇌 활동이, 두뇌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당연히 젊은 날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가 전공 공부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자기의 어떤 삶의 방향성, 가치관, 지향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단지 전공 공부가 아니라 사회 공부가 될 수 있고요. 직접적인 어떤 실천을 통한 경험의 축적, 이런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할 때 글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직접 해봐야 되듯이 여러 가지 실천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시기가 20대의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배양이 안 되거든요.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이제 미생물들은 문이 가장 큰 그룹이거든요. 당시에 문이 한 80개 정도가 존재할까로 예측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 미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문, 파일럼은 22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3번째 문을 발견한 셈이죠. 엔티스피라라고 하는 문은 베이딘 97B-1 이러한 이름으로 불렸던 미생물의 그룹입니다. 해저 열수공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머린스노우라고 해종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들이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하얀 게 막 떠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해종설, 바닷속에 있는 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만드는 미생물이라 추정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오레곤 앞바다에서 최초로 이제 미생물을 발견을 해서요. 새로운 문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 미생물이 사실은 진화학적으로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이제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한 미생물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경쟁을 시켰어요. 경쟁을 시켰는데 사시밀이라고 하는 미생물인데요. 저보다 경쟁자가 2주 전에 먼저 그 미생물을 얻어서 네이처에 냅니다. 제가 이제 2주 후에 그 미생물을 잡은 다음에 나도 이거 발견했다, 드디어 배양한 것 같다 그랬더니 영어로 There is no second. 2등은 없다, 과학에서. 그래서 이제 되게 시리에 차 있을 때 렌트스페라가 그로부터 한 두 달쯤 후에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꽤 선물 같은 그 존재입니다. 바이러스를 생명으로 정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생물학적인 즉 생명체가 가지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단위, 생물학적인 실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물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런 정의를 좋아합니다. 복잡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며 재생산하며 물질 대사를 하는 물질인 물건인데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하는 녀석들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산은 되지만 스스로 재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진화를 하지만 스스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숙주를 통해서 진화를 합니다. 숙주가 없으면 바이러스는 진화를 할 수도 없고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생명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바이러스의 유전체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즉 진핵생물이죠. 세균이나 고균, 고세균, 원핵생물입니다. 모두 이러한 그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생물체는 유전 물질로서 DNA를 갖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의 DNA를 가질 수도 있고요. 단일 가닥의 RNA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중 가닥의 RNA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맨 처음에 생명의 탄생을 했을 때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이러한 그 원시적인 생명체들과 교류를 하면서 유전 물질을 서로 전달했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드 퀸이라고요. 붉은 여왕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 막 자라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너무 빨리 자라니까 빨리 자라는 녀석들을 죽이면서 즉 1등을 죽여라라는 가설이죠. 1등을 죽여야만 자기도 살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세균이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붉은 여왕은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해라기 때문에 세균하고 파즈가 끊임없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상호 진화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뭐 어떤 거는 뭐 어부바 이론도 있어요. 아주 많은 세균이 있으면 그 세균 몸속에 유전자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기생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그 세균을 따고 어부바대해서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으로 보았을 때도 이렇게 원핵생물과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상호 경쟁하며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실에서도 그다음에 오늘날에도 그러한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공생설은 사실은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린 마길리스 이제 교수님께서 주창하신 이론인데 지금은 이제 그 정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조상이 세균이었다. 그리고 식물의 엽록체는 원래 조상이 남세균, 즉 사이노박테리아였다라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핵세포가 됐을까에 대해서는 이론이 두 가지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먼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조상이 고세균과 공생을 했기 때문에 진핵세포가 되었다는 가설, 즉 이런 게 선 미토콘드리아 이론이 있고요. 후 미토콘드리아 이론은 아니다. 원래 고세균이 막 진화를 하면서 우리 거의 원시적인 진핵세포가 만들어져 있고 그냥 호흡을 담당하는 알파 프로티오박테리아 세균이 들어와서 진핵세포가 된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많이 안 돼 있고요. 여전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